이번에는 완도로 향합니다. 비탈진 산 아래 자리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 용암리라는 마을에 이장을 맡고 있습니다. 올해로 26살이거든요. 서울에서 내려와 사진관을 운영하던 청춘이 섬 마을에 깃들었습니다. 저희 마을이 그 암산에 지어진 동네라서 다 집들이 이렇게 골목골목에 있어요. 다 오르막길에 하나씩. 부둣가에 일자리를 찾아 모인 사람들이 하나둘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산동네죠. 평균 연령 68세,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용암리. 유솔 씨가 이장이 된 후 어느덧 세 번째 봄을 맞습니다. 순이 어머니! 어머니! 예. 엄마! 엄마, 뭔 일이야? 언니, 잘 됐어? 네. 잘 됐어? 네, 잘 됐어요. 어떻게 돌아왔어? 네. 나도 어저께 나갔다 어저께서 돌아왔어. 그 마을의 제일 큰 언니거든요. 제일 큰 언니시고 최순이 할머니세요. 커피 한 잔 사줄게. 커피 한 잔만 먹고 갈래? 우리 집 왔으니까 그냥 가면 안 되지. 이장님 그냥 버리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우리라도 잡숴가야지. 고마운 딸. 처음에 어떻게 우리 동네 속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이장을 하려고 저렇게 맡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 진짜로 1년 차 때는 실수도 진짜 많이 하고 제가 오히려 어머니들 고생 많이 시켜드렸죠. 이제 제가 그렇게 사고도 많이 치고 할 때 첫소리 뭐 배부른가. 맞아요. 이렇게 처음엔 다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따뜻하게 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많이 얻어가지고 벌써 3년 차가 됐어요. 잘하니까 잘할게. 사실 오늘 할머니 댁에 방문한 목적이 있답니다. 자찌개 하나, 둘, 셋. 사랑해. 아 근데 너무 예쁘다. 바깥도 배경도 그러고 모델도 그러고. 사랑해 우리 은솔이. 새 봄을 맞아서 할머니의 고운 모습을 사진에 담아드리고 싶었답니다. 좋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일하고 이런 정도를 해준 것 같다. 그래 얼마나 좋지. 저한테는 진짜 완전 꽃처럼 예쁜 아가씨처럼 보여요. 저는 어머니들 웃음도 너무 예쁘시고 다들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아니까 저한테는 사실 어떤 사람들보다 예쁘죠. 갈게요. 어이, 어서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안녕히 가세요. 이따 봬요. 어? 어서 먼저 가. 네. 손톱깔 같아요. 저희 어머니들이 다 좋아가지고 저도 근데 이렇게 친해지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저는 이 동네가 고향이 아닌데 저희 이제 엄마의 고향이어가지고 엄마의 고향 친구였던 전 이장님의 권유로 처음 마을에 들어왔답니다. 윤자 어머니! 어머니! 예! 아? 이장님의 딸이에요! 분칠도 좀 하고 이쁘게 해갖고 사진 찍을게요. 우와 마을 이쁘게 이쁘게요. 예쁘게 나오려고요. 곱게 꽃단장도 했으니 아무 데서나 찍을 수는 없죠. 그 전망이 좋아. 본다고. 주도가 이쁘게 보이니까 그래서 풍경이랑 어머니 모습 예쁘게 담아드리려고. 우리 주도가 안도가 저거 최고거든요. 네. 그럼 저거 보고 찍으면 좋아요. 네. 이렇게 어머니, 많고요. 어머니 얼굴보다 주도가 더 이쁘게 나오면 어떡해요? 아니 더 좋죠. 이게 나보다 주도가 더 이뻐야지. 이장님 눈에는 주도가 아무리 예쁜들 웃음꽃 활짝 핀 할머니들만큼 어여쁠 리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아유! 따사로운 봄날. 할머니들의 가장 젊은 오늘을 남깁니다. 어미, 우리 이장님이야. 멀리 있는 자식.
자식들보다는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엄청 좋지요. 어머니 근데 그런 말 하면은 자식들이 서운해. 안 서운해.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항상 우리 자식들한테 자랑해요. 엄마는 이렇게 혼자 있어도 동네 이장 나이는 어려도 이렇게 잘 엄마를 찾아보고 잘 해준다. 가볼게요. 나이가 들기 전엔 네. 정말로. 뭐 제가 그렇게 큰 거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을 보면은 그냥 어쩔 때는 가끔 핸드폰이 고장 났대요. 소리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근데 보면은 무음모드 돼 있고 이런데 그거 딱 하나만 풀어드려도 어머니들이 아 역시 우리 이장이 똑똑해가지고 그런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하면은 진짜 아닌 걸 알면서도 기분도 너무 좋고 자신감도 엄청 많이 생겼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다시 세월을 돌려준다 하더라도 웃으면서 조용하게 실패로 밥 먹으러 왔어요. 어서 와. 봄나물이에요? 네. 맛있겠다. 배추나물이 여기서 제일 흔한 거예요, 봄동. 그래서 오늘은 밥 두 그릇 먹고 갈 거예요, 그럼. 제일 먹고 살이 더 쪄야 된다께. 그럼 내가 함께 많이 먹어. 최소한 100kg는 나가야 돼. 왜? 최소한 100kg는 나가야 돼. 너무한다. 아니, 100kg 나가야 돼. 그래, 어디를 못 간다께. 언니야, 시내 내려가면은, 너희 이장 도망간다. 잘 자고라고. 생각한다께. 그래, 성가는. 안 간다게? 성가는 죽겠어. 현재 소리 들으면 해달라요, 불씨는요? 저요? 저 근데 어머니들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팽나무 물때도 결혼한다고 신랑 데리고 올 거라고. 그래서 저는 필히 데리고 와야 돼요. 저희 마을로. 전국 총각님들 성격 좋고 인물 좋고 돈 많은 총각들 우리 이장한테로 잠겨오세요. 돈 안 많은 거네. 할머니들의 넘치는 사랑은 밥상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입맛 제대로 살려줄 봄나물로 살찌울 참. 이때 봄나물 막 나올 때 먹는 게 맛있어요. 눈 맞이고 커갖고. 손맛 좋은 윤자 할머니의 애정까지 더해진 봄맞이 밥상. 그 어떤 산의 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야, 이제 뭐 먹으면 다 먹지요? 우와, 밥이 너무 많아요. 맛있게 많이 먹어요.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뭐야, 배. 많이 식사 드리세요. 이 넘치는 사랑에 이장 되고 나서 몸무게가 20kg이나 늘었대요. 알았죠요? 맛있다. 기다리세요. 매일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다 보면 없던 입맛도 돌아온다죠. 원래 난 내 써졌어 내가. 너무 맛있어 갖고 밥이 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 더 줄까? 아니. 안 돼 안 돼. 맛있는 거 딱 한 그릇만 먹으랬어. 안 그릇 두 그릇 먹으면 살쪄버려. 안 돼 안 돼. 저도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 먹는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나면은 밥 한 그릇 없어져 있어요. 사람 사는 정이 무엇인지 용암리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하나, 둘, 셋. 됐다. 아니, 한 발자국만. 한 발자국? 자, 원. 자, 어머니.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팽나무 하면서 웃는 거예요. 팽나무! 어머니들이 환하게 웃어주시고 사랑 주시는 예쁜 꽃 같거든요. 저는 그런 어머니들이 계속 좀 활짝 피어 계실 수 있게 계속 따뜻한 봄이 되고 싶어요. 자, 찍을게요. 활짝 웃으세요. 하나, 둘, 셋. 팽나무! 세상 그 어떤 꽃이 이보다 고울까요?